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핵심 코너, 꽃이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짜스하게 한 20분 정도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공부합시다 코너는 기법 강의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법 강의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제 강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시면 급등합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비유고, 시장이 조금만 바뀌어도 맞지 않아요. 왜 이런 기법이 나왔고, 이 기법이 지금 시장에서 맞는 이유와, 나중에 시장이 바뀔 때이 기법을 변형하실 수도 있어야, 그게 진짜 주식의 지식이고, 나중에 홀로 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법 강의를 설명을 드리면, 그냥 단순히, 아, 이렇게 사면 되는구나, 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걸 사는 의미는 뭐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부분까지 아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앞서도 말씀드린 기법 강의입니다. 어떤 기법 강의일까? 제목을 보시면요. 네, 되돌림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기법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앞에 보시면 뭐예요? 되돌림. 뭘 되돌릴까요? 네, 주가를 되돌리는 겁니다. 아, 주가가 어떤 위치에서 되돌려지는 시기를 공략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제목만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되돌림 매매법이란 뭘까요? 상한가의 절반을 회복하는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매매법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일단 깨져야 돼요, 그죠? 상한가가 깨지고 상한가가 회복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게 바로 되돌림 매매법입니다. 주가의 방향이 하방 혹은 횡보에서 쌍방으로 바뀌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법. 주가의 방향이 하방이나 횡보에서 상방으로 바뀌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변곡점이구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변곡점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곡점을 잡아서 노리는 매매구나. 근데 이 변곡점 매매를 잘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 매매인데 되돌림 매매법은 이 변곡점을 잘 잡으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볼게요.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 매매법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점 돌파 매매법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매수해도 크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밀릴 수 있죠. 그래서 고점 돌파 매매법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되돌림 매매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공략해요. 그래서 고점 돌파 매매법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에 급등. 왜? 변곡점 왜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변곡점 매매는 단기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설명 계속 볼게요. 상승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는 힘의 방향이 상방이거나 상방으로 완전히 바뀐 후를 노리는 매매지만, 되돌림 매매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합니다. 네, 상승 추세나 돌파 매매는 힘의 방향이 상방이에요. 상방이 완전히 바뀐 후에 그 타이밍을 노리지만, 되돌림은 균형이 바뀌는 시점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매매예요. 지금 이 런앤런도 강의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보셔야지 이제 또 도움을 더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어려우시면 이전 강의를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전 강의 보는 법은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기 직전을 노리는 매매법이다. 이게 바로 되돌림 매매다라는 겁니다.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는데 아주 약간만 한쪽으로 힘이 쏠려도 확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의 힘이 쏠리는 그 지점을 공략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먹겠다라는 게 되돌림 매매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 되돌림 매매를 해야 되는가? 상한가 몸통 50%를 종가로 회복하는 시기를 공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상한가 발생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일단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지면 못해요. 네, 상한가가 발생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그 상한가 몸통의 절반을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시기, 이때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매수 시에 주가가 해당봉의 최대 거래량 10분봉 안에 혹은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이따 차트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념만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매수 시에 해당봉의 고가를 1차 목격가로,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한가 같잖아요. 그럼 매수를 했을 때 상한가까지 목표가를 보고요. 이 상한가 하단을 손절가로 본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따가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등락 비율이 우상향을 보이거나 100 이상일 때 성공률이 높다. 네,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등락 비율. 제가 예전에 런앤런트 할 때 등락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등락 비율이 뭔지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락 비율 ADR이라고 하는데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 이게 바로 등락 비율입니다.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으면 등락 비율이 올라가겠죠. 하락 종목이 많으면 등락 비율이 떨어지겠죠. 일정 기간 동안 매일의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누어서 백분비를 구하고 평균해서 도표화하는 게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이 100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락 비율이 100을 넘어가면 오늘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구나. 등락 비율이 뭐 80, 90이래요. 그러면 오늘은 하락 종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락 비율을 표시한 건데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등락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상승 종목이 많다. 하락한다는 건 떨어지는 종목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등락 비율도 올라가긴 합니다. 왜? 주가가 상승장이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등락 비율은 떨어져요. 그 말은 뭐죠? 지수가 올라갈 때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 특정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 비율이 떨어지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건 시장의 질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이 올라가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의 이제 힘을 판단하실 때는 그 등락 비율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좀 건전한 상승이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등락 비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특정 종목만 올라가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시장은 질은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되돌림 매매 조건 관련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장대 양봉이 쫙 나왔죠. 네, 상한가까지 간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 봉입니다. 자,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상 급등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이 점선은 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가격입니다. 50% 중간 가격. 중간 가격을 이탈했죠. 근데 이탈하다가 중간 가격을 뚫고 올라와요. 이때 뭘 할까요?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 상한가 중간 깨졌다가 회복할 때. 깨졌다가 회복할 때. 깨지지 않고 올라가면 버립니다. 이건 되돌림 매매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깨졌다가 중간을 되돌릴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건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10분봉까지 봐야 돼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일봉상 이런 형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여기서 등락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건 추가 사항이에요. 100 이상이면 이상일수록 좋죠. 120, 130.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까지 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건데 S맥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건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가는 듯 했지만 뭔가 힘이 좀 풀리죠. 여기까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상한가의 절반을 깨는 상황까지 와야 돼요. 깼다가 올려 세워야 매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상한가의 중간가격이 깨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상한가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죠. 상승하다가 밀렸죠. 밀릴 때 상한가 중간 밑을 깼죠. 깼을 때 매수하는 건가요? 아니죠. 깬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계속해서 일봉이에요. 상한가 중간을 깬 다음에 올라오죠. 네,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 조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등락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에 발생한 10분봉의 최대 거래량 저점 위에 주가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차트로 한번 보면 1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0분봉으로 본 건데 이게 언제냐면 이 상한가예요. 이 상한가를 10분봉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10분봉상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을 봅니다. 여기예요. 그죠? 이겁니다. 이 저점 위에 있을 때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1765원입니다. 그럼 종가 기준으로 1765원 위에 있어야 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종가는 1820원이에요. 그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요. 자, 볼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예요.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다음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시도한 듯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봉이에요. 일봉상 상한가의 중간을 깼습니다. 깬 다음에 회복하면 매수입니다. 말씀드렸죠? 다음 보시면 깬 다음에 회복하죠. 이렇게 되면 매수 조건에 들어와요. 그리고 등락 비율이 100 이상이면 이상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한가를 10분봉으로 바꾸고 그 10분봉상 최대 거래량이 돌파한 저점 위에 이 일봉상 종가가 위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한가를 10분봉으로 다시 쪼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형성된 봉은 여기입니다. 이 저점 위에 주가가 있어야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저점은 1765원입니다. 아까 다시 일봉으로 돌려서 이 위치는 1820원입니다. 그럼 매수가 되죠. 목표가는 어디까지? 여기 상한가 고점까지. 자, 제 런앤런 강의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게 바로 이제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계속 안 보셨던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기초 강의부터 보실 수 있고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는데 요 강의에 또 풀버전이 있거든요. 그 풀버전 또 어떻게 보는지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 끝까지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본다고 했죠? 요 상한가, 고가, 부근까지 목표가를 잡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률로는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상한가 갔죠? 일봉상 상한가 간 다음에 요 상한가 절반을 일단 깨야 돼요. 아직 안 깼죠? 네, 여기서 깼습니다. 깼다가 회복하죠. 이 시기에 매수한다. 목표가는 장대 양봉의 고가까지. 근데 이 매수할 때 등락 비율이 100 이상이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설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 요 고점까지 본다. 다만 이때 무조건 매수한다고요? 아니죠. 요 상한가를 10분봉으로 바꿔서 10분봉상 최대 거래량 저가 위에 주가가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아까 상한가를 10분봉으로 바꿨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은 여기입니다. 이 구간의 저점 가격은 7,780원입니다. 7,780원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할 거예요. 다시 보면 9,120원입니다. 위에 있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매는 변곡점을 노리는 매매예요. 변곡점을 노리는 매매의 장점은 매수하고 단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단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매예요. 자, MS 오토텍 다시 돌아가 보면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수한 지 한 3, 4일 만에 바로 한 10% 정도까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이 되돌림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태용 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되셨어도 제가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일단.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 상한가 나온 다음에 일봉입니다. 상한가 나오고 주가가 쭉쭉 올라간다. 그럼 이건 되돌림 매매법에 이미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매매는 또 다른 게 있겠죠? 그것 또한 나중에 제가 런앤런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건 버리고요. 밑으로 내려와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상한가의 중간을 깰 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깼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깬 다음에 회복할 때 사는 겁니다. 깬 다음에 회복을 했죠? 그리고 등락 비율 100 이상이면 이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되는데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 일봉상 동반된 봉을 10분 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10분 봉상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이 있겠죠? 네, 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 저가 위에 이 가격이 위치해야 매수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매수하시게 되면 이 상한가의 고가까지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가 봉을 10분 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분 봉으로 바꿨습니다. 자, 바꿨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이 가격의 저점, 여기. 얼마냐? 3,935원입니다. 3,935원 위에 주가가 있어야 우리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종가는 4,055원입니다. 위에 있나요? 위에 있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어디예요? 상한가, 고가. 이겁니다. 이게 저의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그 등락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등락 비율이 높은 시장,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 110, 120, 130 이렇게 높은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성공을 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다는 건 내가 어떤 종목을 랜덤으로 사도 잃을 가능성보다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법이든 상승장에서 적용시킬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어떤 기법이든 하락장에서 적용시킬 때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당연한 거죠. 웬만하면 좋은 시장에서 기법을 적용시키는 게 더 좋죠. 그렇다고 하락장이면 무조건 안 맞아요? 그건 아니죠. 하락장에서도 맞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최대한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공 확률이 70%인 것보다 80%인 게 80%보단 90%인 게 좋잖아요. 90%보단 100%인 게 좋나요? 그쵸.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확률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매수를 하고 이 고가까지 네, 목표가를 짜면 네, 요 매매는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주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이 거래일 만에 아주 급등이 나오면서 이 고가까지 아주 뚫어버렸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찍은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위치에서 어쨌든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네, 주가가 흘러 내립니다. 요거는 이제 변곡점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할 때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한 다음에 어이구 나 일주일 여행 갔다 와야지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변곡점 매매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매법 기법상 초보자분들이 딱 보시면 바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런앤런이 굉장히 많은 회차수를 왔습니다. 제가 이 강의도 많이 왔죠, 그만큼.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강의의 풀버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의의 풀버전을 또 제가 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런앤런의 지난 강의 그리고 이 강의의 풀버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제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제가 다 올려놨고요. 오늘 말씀드린 되돌림 매매법의 풀강의 영상까지 다 공개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실 분들 네, 많이 많이 들어오시고 장중에 저에게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